올해는 우울해서 내가 내돈내산으로 프라이드 참 잘하는지 후참 잘하는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것도 나름 괜찮았어요. 프라이드는 17,400원인데 배달팁 2,400원이니까 한 15,000원 정도? 14,000원 또 15,000원 정도? 주소가 보이면 안 되니까 치워주고 소스는 매운 소스 양념 소스가 따로 와요. 하하씨가 아이고 하하씨가 모델이네요. 소금도 있고 머스타드 소스도 같이 들어있어서 다른 소스가 잘 되어 있고요. 따로 주문 안 해서 기본으로 나온답니다. 그리고 같이 오면 여기 얼음도 같이 넣어주셨네요. 지난번에 시켰던 없었는데 대우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. 서비스 이건 서비스 이거는 센스 이렇게 써주면 내가 센스 있었다 리뷰를 안 남길 수가 없어요. 콜라도 얼음과 같이 해서 먹으면 딱이겠네요. 제가 이틀 연속 3일 연속 4일 연속으로 진짜 많이 울었긴 엄청 울었거든요. 이제 기운도 없고 몸도 아파서 컨디션도 최악에 일도 잘 안 풀리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이 심했어요. 지금도 아마 심할 텐데 이게 이번 달에 또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 게다가 저번 달에 이제 급여가 또 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이거 허벅지 잘 몰라서 돼지 같은 나의 허벅지 그래서 많이 우울한데 지금 상태도 많이 안 좋거든요. 물론 이제 제가 그분 그랬지만 싸운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마음이 좀 낫긴 한데 마음이 아팠다가도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에요. 저도 진심으로 미안하면 사과를 다 하는 편인데 뭔가 제가 고집이 있었던지 아니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프라이드 콜라 스티커 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뺄 때는 같이 안 넣어주신 거예요. 생경을 생각해 주시니까 좀 좋네요. 프라이드가 같이 먹으면 어차피 안 먹을 거였어가지고 프라이드는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순살 뼈가 있는데도 찐빨같이 맛있어. 근데 제 유튜브는 이제 가족이든 뭐 남자친구든 뭐든 알아도 안 봤으면 좋겠어. 창피하잖아. 별로 내가 찍는 것도 없고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이나 찍는데 그쵸? 그래서 이제 창피했고 안 봤으면 좋겠어. 치킨 오늘은 안 먹는 분도 있고 먹는 분도 있다는데 저는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습니다. 랜덤? 배고팠어가지고 아는 얘기 잘해서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치킨이 땡기지 않으세요? 그렇지 않나요? 살만치는 기분인데 몸보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새 몸이 안 좋았잖아요. 돈 아껴야 된다, 돈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런 거 시켜 먹는 거 보면은 제가 철이 없는 건지 그냥 맨날 가마치만 먹다가 조금 더 가격 있는 걸 먹으니까 확실히 맛은 있네요. 근데 제가 콜라를 원래 이렇게 잘 안 마셔요. 뚜껑을 열고 먹거든요. 그래서 먹을 때 뚜껑을 열고 뺄 때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여러분도 드실래요? 몸보신에 장만큼 좋은 게 없대요.
그래서 삼계탕 같은 것도 먹었을 때 추억이었네. 건강이 최고. 내 손이 너무 돼지같이 나와. 그래도 맛은 있어. 야식, 나름 야식이에요. 저녁.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어. 전 작년보다 후라이드 봐라. 소스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뿌려먹어도 될 것 같아. 소금. 쓰레기 안 버리게 잘하고. 비닐도 같이 없으니까 비닐에다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. 조금씩 뿌려서. 너무 많이 뿌렸어. 약간 짭짤한 게 맛있어. 후라이드는 소금이 최고죠. 양념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. 만족스러워. 치킨은 역시 짜장면 먹어야 제맛. 그쵸?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더 먹으면 최고라는데.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?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. 제 다리가 건강했으면 여기저기 좀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? 그치도 않을 만한 게 좀 게을러가지고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. 양념소스도 제가 그때는 아마 없었을 때로 먹었을 때 혼자 먹었을 때 영상도 안 찍고 먹어서 배고파서 막 먹었거든요. 그때 허겁지겁 얘네 한번 시켜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양념은 같이 안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주니까 좋네요. 맛있어. 제가 추가를 시킨 건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요. 요새 너무 우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추가를 한 건지 기본으로 주는 건지. 근데도 아 기본으로 주신 것 같은데 맛있네요. 닭껍질 튀김 이런 것도 먹는다잖아요. 소스가 약간 느끼해요. 가마치 많이 못 봤는데 그때 소스가 좀 더 달콤하지 않아요. 조금 더 매콤한 양념이고 전 매운 양념 많이 시키잖아요. 근데 얘는 달콤한 소스라 매운 거 좀 달라고 할 거였나? 근데 맛있어. 그래도 맛있어. 달콤하지 않아도. 난 만족. 바삭바삭 소리 좋지 않나요? 영상을 되게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찍고 싶은데 집에 되면 해야 될 것 같아.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. 그래도 정말 맛있네요.